요거 한 점 좀 맛을 보자고요. 슬라이스 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떠가지고 이게 벌써 이제 대사이즈니까 벌써 슬라이스를 해도 이렇게 두께가 좀 두툼하지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한 입 딱 먹었을 때요. 저 정도 두께는 나와줘야지 오독오독 쫄깃쫄깃한 게 딱 네. 씹을 맛이 나는 거거든요. 그럼요. 이 계유까지도 여러분 같이 딱 드실 수 있으니까 그게 아마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진짜 저희가 어디 뭐 전복죽 같은 거 할 때도 전복이 거의 뭐 알갱이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전복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비싸게 전복죽을 사서 와도 전복 찾기 삼매경을 해야 되는 경우 많은데 이 정도로 두툼하니까 씹는 맛이 제대로 있으실 거예요. 바다 내용이 물씬 나죠? 향긋하고요. 무엇보다 오독오독하고 이 쫄깃한 맛이 살아있어요. 두께가 이 정도는 돼줘야지 먹을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네. 시대가 참 좋아졌습니다, 여러분. 댁에서, 완도에서 바로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전복을 산지 직배송. 살아있는 상태로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완도의 전복을 회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. 신선하지 않으면 회로 절대 못 드시잖아요. 지금 막 고향 가고 싶으시죠? 그래서 힘나요. 힘나죠? 하루 종일 너무 더워가지고 짐 빠져가지고. 아까 한번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수조 여러분 딱 붙잡고 있는 그 힘 보십시오. 이 전복이 대표적인 뭐 이제 스태미나 음식, 보양식으로 아주 많은 사랑받고 있는데 요즘 이제 여름 보양식으로 삼계탕 비켜! 전복 장어가 뜨고 있습니다. 맞아요. 네네. 그 귀한 전복을 오늘 좋은 구성에 가져가시는 거고 타우린이라든지 아미노산, 단백질의 영양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전복죽 드실 수 있어요. 정말 이거 맛있겠습니다. 이거 진짜 영양식이고요. 요거 저희가 이제 전복 죽을 한번 또 만들어봤으니까 죽은 이제 쓴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맛있다. 이렇게 이제 한 그릇 이렇게 한번 담아서 이거 한번 지현 씨가 한번 맛을 보세요. 요거는 저는 전복 죽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방송하면서 알았다니까요.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. 예, 깨를 제가 더 넣어드릴게요. 깨 좋아요. 조금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가루까지 마무리 토핑으로 이렇게 살짝 해서 간이 아마 잘 돼 있을 겁니다. 예, 이렇게 드셔보시면 이게. 어렵지 않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진짜 와이프분들이 드셔보세요.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저희가 보통 이제 허연 전복죽만 많이 먹었는데 이거 이제 계유를 풀어가지고 만든 전복죽이라 훨씬 더 담백해요. 진짜로. 맛이 진짜 진하고요. 씹히는 맛도 이 전복이 살아있고 고소하죠. 고소하네요.